꽃이 많이 좋네요. 예. 네. 지금 자연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루하루. 예? 네? 우리가 꽃이 폈다가 꽃이 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 해가 넘어가면, 우리가 발바닥이 닳도록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송장이 되러 가고요. 우리가 다 이 성가기감을 보면서 불법은 책에 있지 않습니다. 성가기감을 보고 다들 참선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이죠. 부처님이 언제 과거 부처님 팔만대장경 외워서 부처 됐답니까? 용맹정진 참선해서 부처 됐지. 그죠? 네. 그러니까 거룩해요. 이 불법이 거룩합니다. 실제로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보겠습니까? 네? 다들 열심히 살아라고 하지.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돈을 벌어서 지옥을 사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지옥을 사요. 네. 욕심 부려가지고 이득을 취해서 업을 만들었으니 지옥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불법은 세간법하고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이 성가기감을 공부해서 절하는 이 석 달 안에 딴 거 필요 없어요. 예. 이까지 와가지고 선방 안 들어가고 가는 분이 있다고. 예. 안타깝게 한량 없는 이 글 공부 좀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어디서 먹겠습니까? 우리 불교는 생사를 해탈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스님들도 이런 말 잘 안 하죠. 절에 오면 생사를 해탈하라 그런 얘기 합니까? 생사 일대사를 해결해라. 이 세상 좋은 세상 아니다. 세상에 옳은 일이 어디 있고 착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윤회를 면치 못하는데. 그렇죠? 좋은 일 조금 하면 천당에, 천국에 가고 조금 못하면 지옥에 가고 하는데 여러분 본분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 근본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지옥하고 천국하고 옆집입니다. 어두컴컴하면 문 잘못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 봤는데 막 지옥이라고. 왜냐? 똑같이 한마음 일으켜서 갔네.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본래 부처?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얘기합니다. 장마철에 하루살이 같다고. 장마철에 하루살이는 태양을 보지 못해요. 태양이 없는 줄 압니다. 하루살이도 바빠요. 청춘이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어. 500년을 사는 거북에 비해서는 우리가 하루산이 아니에요? 구름이 그치면 태양이 나오는데 그 태양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양이 있다고 한들 하루살이 그걸 믿겠습니까? 우리가 장마철 하루살이 같이 삽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네 마음을 네가 깨쳐서 네가 성불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도 밖으로 찾아 돌아다녀. 그러니까 요즘은 불교를 어디 가도 뭐 글 배워라, 교리 배워라, 뭐 예? 불사해라, 복지어라, 기도해라 이런 소리만 하지 생사를 해탈해라 이런 말 하는 이가 잘 없어요. 예? 생사 해탈을 제외하고는 불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근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불교는 없을 것이고 스님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 만다고 머리 깎고 만다 스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이 살아있는 한 마음이 살아있는 한 불교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우리 불교의 철칙입니다. 불상이 없어지고 경전이 다 없어지고 사찰이 다 없어지고 스님이 다 없어져도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불법은 우리 마음법이니까. 뭔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가 있다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마음을 떠나서 불교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불교입니다. 불교.
참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셨던 해암 스님, 존경하시는 해암 스님, 저기 55년 안 눕고 계셔 살았어. 하루 한 끼 잡수고. 등이 고양이 등처럼 굽어 있더라. 누우면 불편해서 못 누워 있겠대. 근데 그분은 절에 딱 들어오면 그냥 바로 화두 줘서 참선시켜버려요. 어느 세월에 업장을 녹여가지고 뭘 기도를 해서 뭐 연부를 하고 뭐 어느 세월에 그걸 하냐. 내일 곧장 죽으러 가고 있는데, 몸이 성장이 돼가고 있는데, 조도 방편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말이죠. 성철 스님보다 더 선사라. 성철 스님 아비러기도 시키잖아요. 절해라. 능음주해라. 지금 100년에 가면 전부 그거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스님은 딱 들어오면 그냥 바로 화두 둬서 참선시켜버려요. 어디 가면 화두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스님들 참선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안 한 걸 어떻게 시켜요? 내가 해야 시키지. 수영 강사가 자기가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수영 가르칩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물이 저기 바닷물에 가서도 이게 야, 둘아라 괜찮다. 괜찮다. 안 죽는다. 둘아라. 그래서 여기까지 와라. 님 여기서 하면 된다. 그리고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나도 수영 못하니 야 들어가지 마라. 위험하다. 야 그거 참선하면 마장이 많아. 그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해본 사람 그리 얘기 안 합니다. 바로 해라 이거. 스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맞잖아요. 생사해탈하는 길에. 요즘은 많은 명상 수행법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저기 출가해가지고 동국대학교를 제가 석사까지 다 하고 다시 와서 1학년부터 불교대학을 20대 애들하고 같이 대학을 또 다녔어요. 불교를 공부하는. 4년을 다녔어요. 대학원을 가도 되는데 처음부터 배운다고. 그 가가지고 그 윗바사나 관법 어떻게 하는 공부 다 해봤어요. 그럼 몇 푼어치 안 되더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났는데 불을 완전히 불씨까지 없애야지 그게 불이 꺼지지. 그거 위에만 물씨 부어놓으면 그거 다시 살아나잖아요. 자 화가 났다. 화가 났는데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려라. 알아차렸다. 그러고 나면 내가 화가 나는 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럼 화가 안 납니까 앞으로? 그거 가지고 생사해탈 되겠어요? 나고 죽는 걸 해결하겠어요? 죽기 전에 전도가 망망한데 그거 가지고 죽기 전에 그거 윗바사나도 되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공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그 여기로, 힐링으로 그렇게 하는 공부 아니에요. 잠깐 마음 뭐 그 조금 편안해진 거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큰 사건이 일어나면 당장에 온 마음이 일어나서 불끄덩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점잖게 다 앉아있어도 마음속에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별의별 근심 걱정을 하나씩 다 안고 있을걸요? 예? 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마음에 108 여우가 하나씩 들어앉아있는데 안 그래요? 이 마음이 일어났다 저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조사스님들이 그럽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내 참부처는 죽어버리고 내 마음이 사라질 때 부처가 살아난다고. 무심이 비로사다. 무심이 문수사다. 무심이 석가사다. 무심이 문수의 스승이요. 무심이 비로자나불의 스승이요. 무심이 석가모니의 스승이다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내 마음이 아니니 벗을 삼지 마라. 화두가 없으면 송장이다. 일념으로 한 생각 일념으로 하고 있는 그 무심으로 들어가는 그 공부하는 걸 내가 딱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송장이라.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요 막 지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전부 구해주는 것보다 성불하십시오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못하답니다. 그 사람은 그거 모르고 계속 윤회를 하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줘봐야 또 욕심 부릴 텐데 예? 또 죄 지을 텐데. 그래서 법을 가르쳐주는 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참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다 좋다고, 그 말 좋다 그래요. 일주문만 나가면 얼굴 눈이 빨개져서 욕심부리고 돌아다녀요. 아. 그렇게 삼아 아승지급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아, 그 말 좋대요. 허탈합니다. 참선이 안 하고. 여러분, 참선합니까? 참선해야 돼요. 불교는 불을 끄는 거예요, 이 화택을. 니르바나는 불이 다 꺼진 걸 니르바나라잖아요. 불을 끄는 겁니다. 불을 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데 자유가 어디 있어, 자유가. 그쵸?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평등이 어디 있어요? 업장 노는 걸 다 하고 있는데. 복 좀 지은 사람은 복 받고, 복 안 지은 사람은 복을 못 받고. 그 어떻게 평등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과보로 받고 있는데, 과보신인데, 보신 아닙니까? 과보신. 어떻게 평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회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봐야 평등해지나. 지업을 받고 있는데, 인과가 역력한데. 전부 이 몸뚱이에 구속되어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문수보살 그러지 않아요? 문수보살 개송. 죽으면 발로 차도 꿈쩍도 못할 것들이. 염을 한다고 몸을 묶어다고 암만 해도 꼼짝도 못할 것들이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서 여기 가서 참견하고 저기 가서 참견하고 여기 가서 잔소리하고 저기 가서 잔소리한다. 딱 죽어가지고 생사를 해탈해서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금탑을 세워준다 그래요, 문수보살이. 우리가 생사를 해탈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불교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불교가 없어요. 여러분, 일어났다 사라졌던 마음에 속지 마세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 망상입니다. 부지종이 위수만가, 그죠? 모르겠구나. 하루 종일 누구를 위해 그리 바쁜고. 실컷 까봐야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문과 같이,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도 좋은 거 못 돼요.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한 듯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같이 있어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내 마음을 의지해도 내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세상에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 텅 비어버려가지고 한 생각도 안 일어난 분이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참선하셔야 돼요. 너 저를 만나면 참선 안 하고 안 돼요. 참선해야 돼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강의를 한 게. 전 별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화계사에서 처음 강의를 하는데 10년 전이에요. 화계사의 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주말반을 내가 처음 했고 경전반이라는 것도 제가 처음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왔던 분들한테 연공하라 그랬어요. 연공.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연공은 하루도 안 빠지고 수행 공부하는 걸 연공이라고 그래요. 나홍선사가 그러죠.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거, 최귀한 거.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수행하는 게 가장 귀하다. 우리 선친이 한학자고 동양 철학자였었는데 서재에 독서책이라고 돼 있었어. 독서책이. 거기도 책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저는 연공책이라고 하는 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해야 된다. 뭐 되든 안 되든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생사를 만드는 일이고 나고 죽는 일이고 고생감인데 이 일, 되든 안 되든 이 일을 해야지. 못 들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해요? 믿을 건 돈밖에 없대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습니다. 미친 줄을 모르고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돈 많아서 행복하면 그러면 대기업 사장들이, 회장들이 제일 행복하게. 그 집안들 보시오. 행복한 가정이 하나도 있는가? 이 세상 일은요, 뭐든지 세상에서 좋다는 걸 하나를 취하면 뒤끝이 안 좋습니다. 돈이 많아도 뒤끝이 안 좋고, 명예가 높아서 자리가 높아도 뒤끝이 안 좋고, 하여튼 이거 뒤끝이 안 좋아요. 마가 따라옵니다, 원래. 마가 따라와요. 뒤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죽을 때 입고 가는 수혜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죠? 가져갈 수가 없다. 가져가는 거는 이 한 물건만 가져가요. 마음속에 이 한 물건.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한 물건. 이게 성각이 가면 시작입니다. 한 물건이 있대요. 한 물건이. 예. 이거 하라. 업장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해서 내가 복 받겠다 생각을 내면서 좋은 일 해도 지옥 간대요. 한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기대를 하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잔뜩 또 가피를 바라니까.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해버린 거 좋은 일은.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늘 하는 거는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세상 일은 어떻게 합니까? 연극하듯이 하라. 연극하듯이. 연극하듯이. 연극 배우가, 탤런트들이, 배우가, 막 요즘 나이 많은 그 탤런트, 뭐 이순재 같은 분 보니까, 다 와서 젊은 그 배우들이 와서 다 와서 아버지라고 인사하던데? 그죠? 여기서도 아버지 노릇하고, 저기서도 아버지 노릇하고, 얘도 내 딸이고, 얘도 내 아들이고, 막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그 사람도 막 울고 하잖아. 연기할 때 막 울고 막 집중해서 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고 빠져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관없이 내일 하러 가잖아요. 그러듯이. 내일은 자기 사는 공부를 하고 세상에 내가 맡은 일은 연극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푹 담가가지고 몰입해서 미친 듯이 하지 말고 그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나가시는 거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열심히 한 건 내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 사는 전부 연극하듯이 배우 역할 맡았듯이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가기감이라는 걸 봉은사에서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 서산대사가 여기서 고시패스 한 분이요. 이 봉은사에서 아세요? 문정왕후가 중종 문정왕후가 불자라 가지고 요 과거 시험을 만들었어요. 승과를 부흥시켰어요. 옛날에 스님들이 시험을 봤어요.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스님들이 좋은 스님들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검증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승과를 부활해서 이 봉은사에서 시험을 쳐서 1회로 고시 패스한 분이 서산대사요. 1회 고시 패스자. 4회 때 최연소 고시 패스자. 사명대사. 여기 왔다 와가 시험 치고 갔어. 여기. 그래가지고 조선에 스님들이 국록을 먹은 거예요. 관리가 돼서. 이 스님들의 세계가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그때 중종 때 그렇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딱 구축이 돼 있어요. 그때 임진왜란이 난 거예요. 그때 서산대사가 팔도 도총섭입니다. 이 전체 이 스님들의 우두머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왕이 서산대사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전쟁이 났으니까 어떻게 승병을 좀 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당대 최고의 스님이 전국의 스님들을 나라 구하러 와라. 호국 승병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흩어져 있던 스님들이 나라 구하러 다 오신 거예요. 그때 이 승과 고시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승병. 응? 그렇잖아요. 이게 봉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을 본다는 건 아주 그 특별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성가기감, 이런 책을 아무리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보고 참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참선해야 됩니다. 화두 들고 참선해야 돼요. 생사 일대사를 해결하겠다.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이거밖에 없어요. 차신부량 금생도, 갱대하신 도차신고, 그죠? 이 몸을 이 생에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생에 다시 이 몸을 받아가지고 또 이 공부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 안 하고 죽었다. 뭐, 하늘나라, 복지어서 하늘나라 좀 갔다. 전세나 월세 아니요? 그 평생 살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복진 타락이라 복이 다하면 내려와야 돼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나와야 돼, 일로 또. 일로 와가지고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지. 열 달을. 독방 신세로. 그죠? 독방살이를 1년 하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그것도 못해요. 불법은 무슨 불법? 그것도 못해. 기저귀 차고 기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0살, 20살, 한도 끝도 없는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머리에 불 붙었다 생각하고 언제 다시 참선을 해요? 막 노보살님들한테 가면요 막 그래요. 하, 스님 내가 이 법을 이렇게 만났는데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지금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뭐 앉지를 못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내가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참선을 못합니다. 이유는 별의별 이유가 다 있어요. 조금 젊으면요 여기 안 와요. 지난번에 내가 저기 어디 본국사 강의하러 갔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이 적게 와. 다 꽃놀이 가고. 여러분 이 중에 20년을 딱 젊게 딱 보내주면 여기 오겠어요? 놀러 가지? 지금이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냥 지금 바로 이 법 만난 김에 지금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 뭐 여러분 점점 더 바빠집니다. 그렇죠? 아 건강해져서 몸을 치료해서 와서 공부를 하겠대. 여러분 이 생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 이게 지금 해야지. 지금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해야 돼요. 저는 저의 원력은 그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공부하는 거. 만일 일단 만일 하는 거예요. 만일 제가 5,000일을 넘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 이게 한 10몇 년 되잖아. 한 3년 정도 될 거라. 13, 14년 했어요. 만일을 목표로 그냥 가는 겁니다. 바깥에 이렇게 껄렁껄렁 돌아다니고 해도 운전하면서도 화두 들고 다녀요. 그게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막 몰아쳐서 하라는 말을 잘 못해요. 양심은 있거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저 머리를 깎았으니까 저 개인적인 저랑 약속은 그겁니다. 죽는 날 아침에 하루 공부하고 가자. 생사해탈을 해야 되지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걸 과정으로 두는 겁니다. 지금 잘났다고 뭐 잘나면 자랑하면 뭐합니까? 내일 한 생각을 잘못하면 내가 바로 지옥감인데 뭘 만족이 있고 뭘 행복이 있습니까? 판단은 죽기 전에 죽는 날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 공부했나 안 했나, 내가 잘 살았나 안 살았나 돌이켜보니까 죽기 전에 바로 한번 하는 겁니다. 판단은 그때까지는 판단 중지하시고 오직 할 뿐. 잘 되고 못 되고를 따지지 말고 뭐 이 길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
길이 좁네, 많이, 뭐, 길이 안 보이네, 달래. 그런 얘기 할게 어딨어.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떠올리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그냥 사표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뭐예요? 부처님 대로만 하면 돼요. 부처님 하셨던 대로 쫓아가면 부처님이 돼요. 공부하려면? 공부 가만히 있어도 안 되거든요. 공부하려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업을 좀 순화해야 된다. 업장 많이 지으면 안 된다. 업장 많이 지으면 안 된다. 싸우고 나서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싸웠던 게 생각나서 공부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선업을 지어야 돼. 예. 자꾸 마음에 걸린 게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하고 인간관계를 나쁘게 맺으면 안 돼. 원한 같은 거 지으면 안 돼. 공부 잘하기 위해서 5개, 10개를 수개를 하는 겁니다. 남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평상시 항상 무심으로 가고,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쭉 지켜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 공부를 어떻게, 참선을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책이 성가기간이에요. 이건 뭐 지식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 참선은 망공스님 그러시잖아요. 간장이 짠 줄 아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이건 자본금이 안 든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재미난 거 찾아다니다가 지옥을 갑니다. 다 재미난 걸 찾아다니다. 예. 그래서 성가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다. 그러면 이 성가기감은 오늘 첫 구절은 첫 구절 하나로 원리론이라고 해요. 원리론. 근본 원리. 26쪽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경전이나 그 어떤 것도 말이죠. 맨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첫 구절이. 첫 구절이 그 숙구라 그래요. 머리 숫자. 구절 숫자. 숙구. 네. 네. 맨 앞에 있는 걸 숙구라 그래요. 이게 맨 앞 구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맨 뒷 구절. 맨 뒷 구절하고 맨 앞 구절이 수미가 상관이 딱 돼 있거든요. 예. 유일무러차하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여 부중생 부중면하고 명부득 상부득이다. 이게 있죠? 이건 외워야 돼. 모든 화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한 물건이 있어요. 이건 뭘 불성이니 이거 지금 선이잖아. 이건 교학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학으로 하면 뭐 비로자나의 법신이니 그렇지? 뭐 이렇게 말을 별의별 말들이 다 있어요. 그 말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여기 뒤에 저기 우리 통강생님이 해 놓으셨잖아요. 28쪽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를 두 번째 능엄경에서는 묘명진심이라 그러고 대승기실론에서는 일심이라고 하고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 그러고 법화경에서는 실상이라 그래요. 실상 묘범변하고 실상이라 그래요.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 그래요. 일체 중생이 시루불성이라 불성이라 그래. 불교 최고의 경전으로 부처님 깨달음을 그대로 말씀했다고 하는 화엄경에서는 법계라 그래요. 그죠? 청정법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혹은 법계. 법계라고 하는 게 장소란 뜻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란 뜻입니다. 사사무의 법계 했을 때 법계는 진리란 뜻이에요. 유교에서는 무국이 태극이라 그래요. 도교에서는 도라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선에서는 이거를 일물이라 그래요. 한 물건. 그 어떤 게 있어. 원띵이 있어요. 원띵. 썸띵이 있어. 뭔가 있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원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원상도 똑같은 얘기라. 원상도 똑같은 겁니다. 원상도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를 원 하나로 그려놓고. 원불교에 원 하나 그려놓죠. 우리 조계종이 이자 3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하죠. 불법승도 되고, 법신반야 해탈도 되고, 법신보신 화신도 되고, 응? 대방광도 되고 말이죠. 이게 지금 세 개를 딱 그려놓거든요. 최상룡도 되고. 다 이게 3으로 표시하잖아요.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면 이건 일신이고, 그죠? 대승지신은 일신 이문이 있잖아요, 그죠? 진현문과 생명불. 그 다음에 삼덕이 들어간다고, 그죠? 최상용, 법신반야 해탈, 법신보시하신. 근데 말로 할 수 없어서 이게 원을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일문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눈이 뭘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물건이 보는 거죠. 이 눈알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쵸? 예. 꿈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왜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봐요? 그치, 그걸 마음이라고 하지. 근데 마음, 말만 알았지 마음을 모르지 않소. 심심심 난가신이다, 그죠? 단가대에서 그러잖아요. 심심심 난가신이다. 마음이요, 그죠? 찾기가 어렵다. 말만 마음이라면 말만 알았지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라는 말 아주 거짓말이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이게 선이라. 내 마음의 주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주인을 찾고 있어요. 어디서 주인이 있어요. 어디 자기가 자기 주인공도 모르면서 무슨 주인 노릇을 해요. 전부 이 몸땡이 종노릇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맨날 몸땡이 종노릇이라다. 좋은 거 미기주고, 좋은 거 들리주고, 좋은 거 보이주고, 좋은 거 눕혀주고, 좋은 촉감 입혀주고, 몸땡이 평생 이거 몸땡이 시공하는 여러분들이 노예예요, 노예. 근데 이 몸땡이는 은혜를 안 갚습니다. 아, 좀 늙지 마라 그래도 안 늙습니까? 죽지 말라고 나한테 아프지 말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벗을 삼지 않아. 이놈 원수같이 보는 거예요. 선사님. 안 미겨줘버려, 그냥. 옛날에 해암선생님 그러셨어요. 나도 배가 고프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이. 자꾸 몸뚱이가 뭘 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몸뚱이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종로를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안 미겨준다. 내가 너한테 미겨주고 나면 내가 졸립고 잠이 오고 몸이 탁해지는데 내가 그걸 왜 하냐. 5개월 동안 음식을 안 드시고 말이죠. 잔 몇 개 하고 콩 열 조각하고 물 조금 하고 그래서 5개월 동안 정진하셔서 깨치셨어요. 우리 노순님. 제가 우리 노순님을 보고 아, 도인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 이거 이 공부밖에 없다. 확신을 했어요. 진짜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봐도 이거 안 믿어져요. 이거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져요? 이런 게 있나 싶지. 생사해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 저는 봤어요. 노선님. 아, 대단하시더라고. 내가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 날 해암 스님 학술 대회를 해인사에서 합니다. 그 내가 논문 발표합니다. 우리 스님 그 내가 씁니다. 예. 네. 근데 스님이 평생 글을 책을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학자들한테 그 스님 버버집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스님 다락에 정리하러 청사로 올라갔는데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 상자가. 거기 열어보니까 스님이 뭐 해인사, 유나, 수자, 부방장, 방장, 종정, 원로회 의장 이런 걸 다 하셔놓으니까 버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다 쓰셔가지고 편지봉투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걸 다 찾아가지고 제가 정리 다 해가지고 처음에 편집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책이 나와서 이제 저도 이제 논문을 쓴다고 스님 버버지를 전체를 다 보는데 논문을 석 달 동안 논문을 못 썼어요. 아, 이거 가지고 스님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스님을 얘기할 수 없는데? 스님은 여기 없는데? 그분은 오로지 용맹정진으로 사셨으니까. 일주일 용맹정진 잠 안 자고 하고 견성을 못하면 또 일주일 용맹정진. 그냥 일주일 단위로 평생을 사셨대. 여러분. 고봉선사가 말이죠. 중국의 고봉스님이 만법기를 화두 들고 6일 만에 깨쳤어요. 6일 만에. 그래가지고 이 공부는 말이죠. 진짜 발심을 해가지고 원력을 내서 공부를 하면 죽기 살기로 그냥 딱 마음을 먹고 딱 하면 3일, 5일, 7일 만에 견성을 안 하면 내가 너 죄를 다 받겠다고 고봉스님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보시고 행자가 돼가지고 우리 노스님이 행인사 딱 들어가 행자가 딱 되는데 200명 공양주 하다가 행인사 뒤에 그 백년한 뒤에 환적대에 그냥
아무 먹을 것도 안 들고 가서 7일 용맹정진하러 딱 7일만 해서 내 깨치겠다고 들어갔다 올라가셨대. 잠 안 자고. 올라갔는데 못 깨치셔서 내려왔대. 그 다음부터는 7일씩 하는 거예요. 평생은. 안 주무셨대. 그러니까 행자가 잠 안 자는 행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효봉스님 그때 종수실이었는데 효봉스님이 불렀대. 네가 잠 안 자는 행자냐? 무저 화두를 주시더라. 그 일을 공부를 하는데 스님 잠을 안 자요. 앉아서 조금 졸긴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숙면이 없어. 그래가지고 봉암사 결사를 가는데 성철 스님 따라서 봉암사 결사를 가는데 막내가 법정 스님이고 고위가 해암 스님이었어요. 봉암사 결사에. 근데 거기 전부 능음주를 했대요. 능음주를. 성철 스님이 능음주를 많이 하면 무상정에 들고 마상이 없다고 능음주를 다 시켰대요. 스님들 다 능음주를 외웠대요. 능음주 하면 좋죠. 근데 스님은 혼자 능음주 안 했대요. 나는 안 합니다. 너는 왜 안 하냐? 저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마장 같은 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력하고 나는 그런 거는 막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 그래라 그랬대요. 근데 이런 거 책만, 책으로만 보면, 책으로만 봤다면 믿겠어요? 스님이 2001년, 제가 2001년 4월 15일에 해인사 원당함에 출가하러 갔어요. 29대 오온천지를 다니면서 2년 동안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일주일만 살고 싶은 데가 있으면 출가하겠다고 다니다가 해인사 원당함에 딱 갔는데 와 여기는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바깥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 은사스님입니다. 원주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여기 와서 출가해라. 여기 와서 종정스님 시봉하면서 출가해라 그래요. 저는 그때 절이고 뭐고 스님은 아무도 모르고 혼자 공부만 하러 다니다가 저는 조계종 종정 스님은 조계사 계신 줄 알았어요. 그 종정 스님이 그 계신다니까 믿지도 안 하고. 근데 그게 그 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출가하러 거기 갔어요. 그 전에 제가 다니던 대학 위에 팔각정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내가 논문이나 쓰고 공부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하고 딱 가서 그때 가서 마음 드는 대로 가겠다 해서 제가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는데 학교를 내려다보는데 학생들이 막 학교로 막 오는데 말이죠. 그때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장면이 하나의 그림같이 말이죠. 수족관에 물고기가 먹이를 떨어뜨려서 확 그거 먹으러 가는 것처럼 보였어.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난 여기는 못 살겠다. 2년 동안 산에서 기도를 하고 뭐 100일 기도를 여러 번을 바꿔서 하고 묵언을 6개월을 하고 절을 37일 기도를 삼천배를 삼칠일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딱 갔는데 야 이거 그냥 못 살겠다 그냥 출가하러 갔어요. 그냥 혼자 학생증 딱 끊고 갔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 딱 갔는데 그날이 해암 스님 생신날이었어요. 해인사 산중공양 하더라고. 해인사의 모든 분을 다 불러가 그러니까 백년암에도 승철 스님 생신 때 산중공양 하고 지조감의 일타 스님 뭐 홍자암의 자원 스님 산 암자마다 큰 스님이 계셨으니까 산중공양을 하면서 이게 화합을 하거든요. 갔더니 산중공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딱 갔는데 말이죠. 딱 보니까 스님이 그래 니 출가하러 왔느냐 그러고 딱 한상 독상을 하나 차려주시더라고. 여러분 시집 가면 옛날에 밥 한상 얻어먹고 시작한다면서요. 한상 잘 받고 그때부터 이제 청소하기 시작해가지고 저의 행자 시절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큰 스님이 편찮으셨어요. 진짜 큰 스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종종 스님이 그래가지고 막 저는 제가 처음에 뭐 그런 걸 적도 안 하고 제가 하여튼 평생 공부만 했거든요. 막 경전 외우고 뭐 유교 공부 이런 거 막 하다가 동양하다가 갔으니까 이제 우리 은사 스님한테 그랬죠. 지금 뭐 그때는 원주 스님이지만 저는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이 공부를 쉽게 못 할 것 같으니까 한 3년간 청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만 했어요. 청소만 하는데 다들 내가 아주 발심이 된 사람으로 보이는가 봐. 근데 우리 노스님의 해암스님이 이제 밑에 시자가 있는데 그 시자가 이제 행자가 삼계를 받으러 행자 교육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자 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건 다 모르고 청소만 하고 살았어요. 청소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일, 거기 있는 일만 다 하고 풀 뽑고 막 너무 좋아요. 막 책 한번 보니까 좋지. 책 보면 뭐 그게 도가 있어. 막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우리 은사 스님 나이 저보다 11살밖에 안 많으신 스님이 공양을 하시고 오더니 누워가지고 배를 좀 만져달라 그래요. 배를 만져달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스님이 몸이 안 좋으신 거 막 했어요. 또 시켜요. 계속 스님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했더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되면 스님이 하루를 저를 큰 스님한테 데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스님 편찮으신데 주공양 하시고 나면 다니시질 못하니까 네가 이렇게 만져주라고 그러죠. 큰 스님 처음 뵀어요. 근데 그 전에 스님이 딱 종정 스님인데 딱 몸이 딱 안 좋으시는 걸 딱 느끼시고 좌탈임방 하시려고 곡기를 딱 끊으셨대요. 그랬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너무 그 병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곡기를 끊으시니까 막 말리셨대요. 스님 병원 가시자고 막 아니다. 내 수명은 82세다. 내 수명은 82세다. 나는 간다. 그렇게 다 했는데도 말리셔가지고 병원에 다니시기 시작했대. 서울의 병원도. 폐병이 있으셨는데. 아유, 여러분. 무슨 시술을 하는데요. 마취가 안 되더랍니다. 마취하면 깨나버리고. 평생 안 주무셔가지고. 숙면이료, 오매이료를 저걸 평생을 그 송장처럼 자는 일이 없대요. 마취가 안 돼요. 그 마취 못했어요. 결국은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그걸 다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는 그러고 나니까 편찮으셔가지고 평생 안 누우신 분들이 이렇게 의자 이렇게 대신에 앉아 계시고 이러셨어요. 그때 제가 행자로 올라간 거예요. 스님이 80세 될 때까지 양말 하나 시자한테 빨아라고 준 적이 없대요. 일일이 다 바느질 하시고. 진짜 스님이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시자를 이렇게 갔는데 옆에 스님 못 만져본 분도 잘 없어요. 제가 그걸 하게 됐어요. 2년 동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진짜 제대로 일초지기 멸해지라고 제대로 큰 도인한테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님 배를 제가 만져드리고 공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도 저게 해드리고 근데 너무 안 누우신 분들이 누우시니까 조금만 있으니까 욕창이 생기시더라고요. 아, 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신데 이렇게 일어나시게 하면 말이죠. 그냥 일어나시게 몸이 뻣뻣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말이죠. 그 우리 위에 그 행자하셨던 지금 사수 스님이 방법을 가르쳐 줘요. 오른 다리를 이렇게 놓고 그의 왼쪽 다리를 여기에다 딱 가부좌 트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딱 올려버리면 다리가 안 펴진대요. 스님이.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리를 가부좌를 반가부좌 할 때 이쪽 오른 그 이 허벅다리 상박부 있잖아요. 거기가 하도 앉으셔가지고 발이 거기에 이렇게 무슨 딱 이렇게 그게 딱 들어가면 자물쇠처럼 딱 잠기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딱 다리가 그냥 딱 그 상태로 그냥 몇 시간이도 며칠이도 계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딱 일으키시면 그게 다 돼요. 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 왜 저도 이제 이목고 화도 들고 공부하다가 이제 출근했으니까 이렇게 배 만져드리다가 스님 조금 주무시는가 한 번도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스님 주무시는가 우리 뭐 얘기하자니까 갑자기 눈을 딱 뜨세요. 안 주무시고 계셔요. 눈을 딱 깜짝 놀래. 야야야 스님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평상시 거였어요. 주무시는가 하면 눈을 딱 뜨고 막 그러셨어요. 아, 푹 자는 게 없더만. 82세, 20대 출가하셔서 82세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나 봤어요. 일종식 장자부를 진짜 하신 분 봤어요. 제가 모셨어요. 마지막 옆에 모시고 잤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배 만져드릴 때, 이 하단전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여러분, 이 무쇠 같은 당구공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참선을 하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말이죠. 단전할 때 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붉은 단자인데 뭐든지 말이죠. 이거 지금 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비유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 그러면은 그냥 솜사탕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핑핑 날리는데 이게 다 뭉쳐져가지고 딱 있는 게 단이 아니겠느냐. 중단전, 하단전, 상단전 하듯이로. 그게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도에 보면 일곱 차크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일곱 개라 그래도 상관없고, 세 개라 그래도 상관없고, 다섯 개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3단전이고, 백회와 회음을 하면 5단전이고, 목하고 밑에 배꼽인데 하면 7단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선을 하면, 우리가 삼각형으로 딱 앉으면, 앞으로 참선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딱 앉으면 말이죠. 이게 삼각형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생기잖아요. 이게 밑에, 여기 밑에, 3분의 2 밑에 생기잖아요. 이게 단전인 거예요. 하단전은. 그길 딱 앉으면 이 단전이 딱 열리면서 자세가 딱 잡히니까 우리가 그렇게 앉아서 부처님 하셨던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딱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스님 단전이 단단하시더라고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18년 넘었는데, 그때 내가 출가한 날이 스님 생신날이었고, 스님 마지막에 입적하시는 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12월 31일. 하루도 더 안 사시고 가시더라고요. 야, 아침에 마지막 축공약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인연 아니에요? 큰 스님 생신날 가서 제가 밥 한 상, 독상 한 상 받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축공약 올리고, 그게 4월부터 11월인데요. 그게 저의 인생을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우리 큰 스님 사셨던 모습이 중노로 다는 거다. 성철 스님이 지월 스님하고 해암 스님이 중노로 제일 잘한다고 그랬어요. 일타 스님이 내가 율사인데 내보다 계율 더 잘 지키는 이는 해암 스님이다 그랬어요. 지월 스님은 하심제일이에요. 행자가 와도 190도로 이렇게 인사하셨던 분이라.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하심을 지월 스님하고 해암 스님이 중노로 제일 잘한다고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을 모셨어요. 내가 마지막 시공행자예요. 마지막 주공양을 그렇게 드리고.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늘 그 말씀입니다. 늘 공부하다 죽어라. 이 세상에 이런 옳은 일 하나도 없다. 좋은 일도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영웅 혹을 돈 많고 명예 놓고 했던 사람 다 기골태다. 뼈 무덤이 즐비하지 않냐. 아무 이 세상 일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공부밖에는. 그래서 공부하다 죽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공부하다 죽어야 돼. 어떻게. 그게 제가 생각해낸 게 저게 영공책이란 걸.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하루 안에만 하시면 돼. 하루 안에. 하루 안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루 12시간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겁니다. 최소 50분. 여러분, 최소 50분. 20분, 30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50분 하시는 거예요. 이 50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참선을 하면 제일 좋지. 결국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마지막은 참선으로 해양을 해야 됩니다. 왜 50분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공부의 단위는 50분이에요. 50분 안으로 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마장이 한 2, 30분부터 마장이 와요. 그죠? 그래서 한 45분 될 때까지 마장이 치석을 해요. 45분까지. 여러분 초등학생은 40분 수업을 합니다. 50분 수업을 하면 애들이 일어나서 설치고 돌아다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장을 못 이겨요. 중학교 45분 수업을 합니다. 고등학교부터 50분 수업을 해요. 선방에도 50분 하죠. 50분 주피치죠. 이거 도인이 만들어놓은 법 같아. 마장이 딱 끝나는 걸 한번 극복하는 최소 단위가 5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20분 하다 말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마장을 한번 극복하는 시간이 50분. 아무리 적어도 50분은 어떤 수행이라도 이어서 하루에 한 번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송장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냐? 108일부터 하는 겁니다. 108일. 맨 처음 108일. 108일. 왜 108일이냐? 여러분 100일기도 하시죠? 100일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100일 지나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으면 100일을 하면 안 돼요. 100일은 만수기 때문에 뭔가 가득 찬 느낌이 있어서
100일 회향을 하면 그 다음 하기가 싫어져요. 희한합니다. 100일 하고 나면 그 다음 못해요. 그럼 이런 걸 언제 하느냐? 수능 100일 기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한번 하고 마는 거. 맞죠? 단계, 이건 딱 한번 하고 마는 거. 그런 건 100일 하는 거예요. 100일. 목표를 딱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공부는 제가 말했듯이 만일 연공하고 뭐 죽는 데까지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 계절이 한번 넘어야 돼요. 계절이. 계절,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계절이 한번 넘어가는데, 그 계절에 일어나는 그 양상들의 하루하루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해봐야 이 몸이 진짜 습관이 되는 거예요. 훈습이 됩니다. 훈습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한 계절을 남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동안과 하안과를 석 달 하는 겁니다. 삼동결제를 하는 거예요. 삼하, 그죠? 석 달. 보통 90일이잖아요. 근데 석 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일을 하면 만수가 되는데, 우리는 석 달을 하고 제일 처음에 습관을 붙이기 위해서. 아, 여러분, 108일 어렵습니다. 안 하던 거 하려면 쉬워 보이죠? 아, 이거 여러분, 24시간 안에 매일매일 50분이라고 하는 거를 그 시간을 찾아서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수행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108일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50분을 하셔야 됩니다. 염불 하셔도 좋습니다. 염불을 하더라도 50분. 다란이를 하셔도 좋고요. 독경을, 경전을, 독경을 해도 좋고, 뭘 하셔도 좋다. 참선을 해도 좋고, 참선이 제일 좋지. 사경을 해도 좋고, 돌아가서 하면은 집중이, 아까 그랬잖아요. 50분을 하나로 온전하게 쫙 가는 게 좋다고. 아, 그러면 안 돼. 그럼 딴 거라. 같은 걸 가지고, 한 번 할 때 같은 걸 가지고 108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 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하다 딴 거 하고 싶으면 이제 108일 하고 나서 나중에 딴 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예. 108일을 똑같은 거를 50분을 그냥 온전하게 108일을 똑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108일을 하면 오늘 잘 됐다가 내일 안 됐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쵸? 예. 아이고, 여러분, 오늘 공부 한번 잘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그걸 살림살이로 살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내일 되면 뭐 살 일이 생겨나는데? 오늘 공부 잘 돼도 내일 안 돼요. 마음 어려워요, 이 마음. 용맹정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절하는 분들은 50분을 절만 하려면 거의 500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108배를 하시는 분은 108배를 하시고 다른 수행을 해서 50분 넘게 채우셔야지. 절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딱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운동합시다. 집에 1인 1좌복 가지기 다 있어요? 네. 에, 그리고 조그마한 경상 하나 놓고 말이죠. 나의 경상을 하나 놓고 내 공부하는 곳을 마련해서 딱 참선하실 때 참선하시고 경 볼 때 경 딱 보시고 공부하는 장소를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이 이 우주 법계 자체가 청정 법계 아님이 없는데 꼭 절에서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방에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딱 들어가면 무슨 일만 생기면 딱 들어가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울렁이면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8일을 하는 겁니다. 스님, 예. 아침, 점심, 저녁이건 내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님들 같으면은 절에서 사시니까 딱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할 수. 근데 24시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하든.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8일을. 결국은 새벽에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새벽에 하게 돼. 새벽에 하게 돼. 아니 지금 오늘 내가 안 했으면 아유 오늘 안에 해야 되는데 저걸 50분을 언제 시간을 낼까? 하루꼴 해버려야지 마음이 편하지. 그 새벽에 하게 돼요.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한 10시쯤 되면 이제 속이 타요. 그죠? 뭐 이게 못할 일이 생겨나거든. 그러니까 자꾸 앞에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부가 아주 큰 공부가 뭐냐면
다 각자 일일이 일도 하시고 뭐 집안일도 하시고 하는 일이 많고 뭐 역할도 많은데 하루에 50분 한다지만 사실 나머지 23시간이 다 공부라.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그 길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50분을 매일 한다는 거는 삶 속에 집어넣는 건데 그걸 집어넣어야 돼. 그걸 집어넣는데 어떻게 돼? 처음에 공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연공을 안 하는 분들은 아, 막 그냥 철야 정신 한번 와가지고 해서 막 됐다 안 됐다 그걸 가지고 살림살이를 사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잘 됐네 못 됐네를 따지게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밤에 막 그냥 선정에 들어보리라 막 그냥 막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잘 되고 못 되고 못 되고 하는 용을 쓰고 힘을 들이고 막 의욕이 넘치고 그런 게 쉬워집니다. 계속하면. 쉬워져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한 번씩 선정에 들어요. 독경을 하는데 한번 쑥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참선을 하는데 50분이 5분 10분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삐어졌거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의욕이나 욕심이 다 없어지고 편안해질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이라. 한두 번. 그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딱 한 번이 체험이 중요해요.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야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게 무슨 뭐 선정이니 삼매니 무심이니 이런 말이 이런 것이 확장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 체험이 돼서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108일 때는 잘 되고 못 되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안 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마음으로는 우리 여러분 마음으로는 제가 다 압니다. 마음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지. 근데 몸이 시간을 못 내거든. 그렇죠? 여러분 왜 대학에다가 대학 8.5개 유교의 대학 8점에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런데 왜 수신이 본이라 그래요? 왜 수신이 근본이라 그래요?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근본 아니에요? 왜 수신이 근본이라 그래요? 수신은 몸을 닦는 거는 몸과 마음이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음은 바르게 있지. 몸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안나푸르나보다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방 문지방산이라. 이거를 못 넘어. 그렇죠? 마음은 항상 안나푸르나로 올라가요. 마음은 항상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은 몸을 닦는 거예요. 처음에. 몸을 억지로라도 그게 해야 됩니다. 왜? 습관의 세계는 몸의 세계거든요. 삶 속에 이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08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9일 될 때 계속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하는 게 108일이니까. 그럼 오늘 시작하면 내년 오늘이 뭡니까? 1년 되는 날이겠죠. 그죠? 그 다음 2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 있잖아요. 그래서 108일 하고 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무지개떡을 해서 부처님한테 올리라고. 부처님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이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불자로. 지금까지는 마구니 자식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돌 될 때 무지개떡 하잖아요. 이제 태어났습니다. 저도 했어요. 저도 108일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나눠 먹고 부처님한테 올리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 가족들한테 다 선언을 하십시오. 나는 하루에 공부를 이렇게 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방해를 하지 마라. 애가 어리든 여러분 어린애들한테요. 엄마 공부한다 그러면요. 애들 그 시간을 지킵니다. 희한해요. 이게 불법이 희한합니다. 정진한다 그러면요. 딱 엄마 오늘 이제 공부 안 해? 이래요. 그런다더라고. 응. 엄마 오늘 안 해? 뭐 이렇게. 엄마가 공부를 하는데 지가 뭔가 좋아지는 걸 느끼나 봐. 엄마 오늘 공부 안 해? 왜 놀아? 이랬는데. 응? 남편들도 공부하라 그러고 희한합니다. 그 공부를 선언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다 밝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은 천일이라 1080일 그쵸? 천일 해버리면 또 목표라면 안 해. 1080일 해야 돼. 그 다음에 6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6년은 해봐야지. 부처님이 6년 고행하셨잖아요. 그 앞생에 성불를 하셔서 수기까지 다 받으신 분이 만사 내려놓고 6년간 고행하셨잖아요. 그쵸? 투잡 뛰지 않고
여러분 맨날 다른 일 하면서 하루 50분 하면서 6년도 안 하고 스님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처님도 6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셨는데 그럼 6년 그 옛날에 천축사 무문관이 6년이었잖아요. 부처님처럼 6년은 그 다음에 10년 매년은 항상 저기 하는 거고 10년 그래서 만일 20년 만일 여러분 성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뭐가 걱정입니까? 똑같은 일을 10년을 하면요. 전문가가 돼요. 바보 도 터진다니까. 10년을 하면, 맞죠? 20년을 하면요. 이제 이 세상에 별로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별로 몇 없어요. 30년 하면 인간 문화재가 되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삶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존내, 신뢰, 이러니, 시비분별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날까지. 저는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했어요. 화계사에서 처음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모임하고 왔어요. 거기에, 1년에 한 번 내지 딱 두 번 만납니다. 저는 집도 절도 없으니까, 그분 오라는 대로 가요, 화계사 근처에. 음식 먹는 중국집 이런 데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 연구하는 분들이라. 그 이제 처음 가르쳤던 분, 두 번째 가르쳤던 분 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10년 된 분 있고, 9년 된 분 있고, 8년 된 분 있고 이래요. 그분들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분이 10년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금강선에 가서 또 하라고 그랬대. 지금 이제 4년 된 분 있고, 3년 된 분 있고, 뭐 그래 그죠? 예. 여기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는 분 나와요. 나옵니다 연구하는 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한 30년 되면 만일 되면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만 하면 이거 하라 그러거든요. 제가 만일 되면 한번 모아보려고 다 전국에서 연구하는 분들 한번 모아보려고 다 모를 거라 서로 그죠? 그래서 다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국토지 이게 불교지 뭐 수행하는 게 불교지 뭐 딴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엉망금을 들여서 칠보탑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 자성불사를 해야지. 요 열애가 출현해야지. 내 마음속에 열애가 출현해야지. 뭔 공부가 딴 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앞에 유일무로자 한 물건이 여기 있다 하고 나서 이거 한 거예요. 성각이건 끝난 겁니다. 성각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성각이가 내놓은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잘할 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라. 그쵸? 이제 10분 쉬셨다가 이제 그 책으로